네가 태상의 얼굴이 되겠지. 그건 어떻게 감당할 건데? 네 와꾸로, 네 멧돼지로 사람들이 오겠어? 흥행이 되겠지. 자기들은 뭐 유명한 곳에 먹을 것을 먹으러 왔다 하지만 그래도 구경을 하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그 적십자 거기 복사센터 가가지고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전달을 하는 그런 거를 했었는데 올라간 다음에 페달이 안 밟혀가지고 내려오는 거야. 그 말을 듣기 전부터 나는 나 때문에 여기까지밖에 못 오는 거 계속 이 생각을 수영할 줄 아냐. 저 원래 수영 선수였다고 그랬더니 야 그럼 너 철인 3종 한번 해볼래? 이래갖고 근데 진짜 그 철인 3종 한번 해볼래?